명절이 되면 누군가가 더 그립고 외로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더구나 생애 마지막으로 맞는 명절이라면 더욱 절실한 의미로 다가올 텐데요. 불교계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동국대 정심행 완화의료센터가 말기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동국대 일산병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삶의 남은 시간을 보내는 곳. 휴게실 한켠에 점심으로 맛깔스런 한식이 차려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료진들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드시고 기운 냅시다. 네, 고마워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앉아 명절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또 환자는 먹지 못하는데 가족만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해 하시는 마음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나마 여기서 좀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문을 연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는 지금까지 100명이 넘습니다. 시한부 환자이다 보니 입소하면 일주일을 못 넘기는 경우가 절반 정도입니다. 가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실감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 그걸 또 봐야 되는 가족으로서의 위기감, 상실감, 뭐 본인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호스피스 활동은 명절에도 쉬지 않습니다. 가족이 못다한 빈마음을 채워주는 일은 스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시고.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스님의 한마디가 큰 일로 가지고. 환자들의 긍정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고된 업무도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저하고 팀원이 이분 환자들에게 갖는 마지막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가능한 한 밝고 보람 있게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 지내며 감정을 나누는 사회적, 정서적 가족이 있어 누군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추석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DBS 뉴스 김호준입니다.